너무 아름답더라고요, 벚꽃을 보니까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뭐 최근에 이제 바다도 구경해보고 가족끼리 처음 해보는 때 참 많잖아요. 등산도 같이 해보고. 이렇게 어머니는 항상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구경을 하면 꽃 구경도 그렇고요. 참 소녀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여자분들은 막 다 사진 찍느라고 그냥.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저 꽃이 예쁘잖아. 예쁘죠. 꽃처럼 예쁘게 어디서. 그러면 꽃에 가려가지고 별로 인물이 안 살아요. 꽃만 살지. 그게 인물이 살려면 벚꽃처럼 예쁜 데가 아니고 그냥 저 쑥대밭 같은 데 이제 그런 데서 살 거야. 자기 얼굴이 살지. 예쁜 데서 꼭 여자분들 찍어요. 그게 착각이야. 자풀 많고 막 이런 데. 꽃을 이길 수가 없어. 그건 사실이야. 뭐 먹을 거야? 형부 오늘 뭐 드실래요? 오늘 언니 날이니까 언니 메뉴에 맞춰야지. 김치찌개나 그러면 뭐 김치찌개 대신 돼지갈비나 돼지갈비 좀 김치찌개 같은 건데 수준 좀 높게 좀 놀아. 언니 생일이잖아요.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. 아, 돼지갈비가 얼마나 저 고급스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 건데 이 사람아. 난 고기 안 좋아하거든 나는. 나 저 돼지 불닭도 못 먹어 옛날에는. 저쩡 얘기하시고 꽃구경까지 왔는데. 그래. 저 서양식으로 갑시다 좀. 그렇지. 그래 스파게티도 먹고 샐러드. 한국 사람 무슨 서양식으로 가냐. 아, 얼마나 고급스러운 거 뭐라고 그래. 아이고 참나. 일단 가보자고 가. 아, 아무 저렇게 소를 지르니 가도 뭐, 불안하지. 뭘 결정하자 가보자고. 아, 뭐 맘만 있고 이 사람 막 저기서 하면 되지 뭐 분위기 갖고 밥 먹나? 우리한테는 여기가 어울려요 형부. 그 옷의 의상이랑 여기 분위기가 너무 잘 맞네. 딱 그러니까. 보니까. 오늘 선택 잘했네. 오늘이 제일 예쁜 거 같은데. 아우 저걸로 손 닦고 눈 닦고 뭐 다 닦고. 일부러 저거 먹어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중요하지. 다용도야. 아, 됐어. 그만해. 사람들 보잖아. 누나 사람아 이거 이렇게 닦고 하라는 거야. 이거 깨끗한 거야. 뮤티스. 거리차가 뮤티스 이거 공장하잖아. 회사하잖아. 근데 뮤티스에서 잘 알아. 같이 간 사람이 참 민망하겠네. 뭐 주문할까요? 정말 한번 있어. 좀. 예. 해물 스파테키하고 스파테키? 해물 스파테키하고 바질소스 스파게티요. 네. 네, 이거하고 또 이거 계란 파스타 후추 피자 피노치 키치즈. 아 요즘은 메뉴판이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리고 글씨가 너무 좁네. 이런 거 먹으면서 안 보이잖아 사람은. 아 읽어봐. 아 글씨가 잘 안 보여. 아버님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. 페퍼리노 치즈 후추 저거 파미자 노래지 노른 치즈. 아이고 눈이 좀 나빠. 그랬을지. 아 진짜 그래. 아, 안 보이시는 거 같아. 그래 잘 안 보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.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켰나. 생각이 세가지. 내가 창피스러워 없어.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 사람아. 안과 가야 되겠어. 돼지갈비 이 사람 갔으면 이 사람아 돼지갈비 주세요 하면 딱 끝났잖아. 저거 먹고 저 세 사람 먹으면 돈이 필요해. 저거 10만 원 돈 아니요. 그러면 그 고깃집에 가서 그냥 뭘 먹으면은 배터지게 먹고 또 이제 우리 입맛이 맞고 그런데 왜 그걸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. 생일은 둘째 치고 동생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. 된장찌개 뭐 삼겹살을 먹으러 갔으면 좋지 이게 뭐냐고. 맞아. 이것도 줬었어.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, 빵은? 이거 단호가. 단호가 좀 먹는 거야? 응. 응? 찍어 먹고 그냥 드셔도 돼요. 이거는 잘 뜯기지도 않아, 야. 바게트 빵이라 7개월. 이거 빵은 그거 그냥. 응? 맛만 있구만. 어머님은 바로 적응하시네, 우아하게. 이거 먹어봐.